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 꼬여 있어서 뱀? 뱀? 용! 용! 세계 최초로 용? 세계 최초로 와 동물로 용 있어. 자 과연 이 작품은 승천하셨네요. 완전 진짜. 와 디테일 디테일. 용의 수염을 전설 속에 존재하는 용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디테일 보세요. 와. 그 제가 본 용 중에서 제일 착하게 생긴 용 같아요, 진짜로. 왜냐면, 진짜 얼굴이 사슴이 닮았어요. 국내 최초, 세계 최초로 용이 동물원에 있습니다. 와! 이야. 이야. 너무나 대단합니다. 第一次挑战就是背着手吹. 어, 진짜? 네, 사실 제가 한 번도 도전해 본 적은 없는데요. 한국에 왔기 때문에 스타킹을 위해서 제가 최초로 손을 뒤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하면 좌우가 바뀌고 그렇죠? 어떻게 물어? 자, 여러분. 그렇죠. 여기까지는. 여기서 꺾어서 들어갑니다. 좌우가 바뀌고 위아래가 헷갈린 상황. 손을 뒤로 꺾은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면 바람을 전달하는 이 관 통로가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뭐 만들어진다, 뭐 만들어져. 강호동 나온다, 강호동. 많이 보던 건데? 네? 어디서 많이 보던 거라고요? 어디서 많이 봤어요. 야, 이거 진짜 어렵겠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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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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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꿉꿉꿉! 공에 가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스타킹이라고 지금 적은 게 있습니까? 스트레스, 스트레스. 아니요. 제가 한글이 나오는데요. 오! 등뒤에서! 강호동 씨와 똑 닮은 돼지가 완성이 됩니다. SNS 공식 돼지. SNS 공식 돼지. 스타트 스타트 스타트. 지금부터 천천히 나오셔서 동물들 감상하세요. 예, 관람하세요. 용도 있고요.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머 탐방. 어 진짜 만족해.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여러분 이거 진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진짜 집에 가져가고 싶죠? 네, 저, 야,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정말 이게 메뚜기네요. 메뚜기, 메뚜기예요. 메뚜기. 아유, 멸치, 멸치. 이거 뭐예요? 와, 야, 너무 봐요. 야, 이거 멸치. 용의 기운을 받으십시오. 야, 용이 형까지. 아침만 궁금해. 이거 금붕어 봐봐요. 와, 눈 봐요.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짱 귀엽다. 이거 되게 비싼 금붕어예요, 눈 나온 거는. 꼬리, 꼬리. 아니, 얘는 꼬리 지느러미. 소리 날 것 같아요. 와, 내봐요. 어, 이거 이미. 아니 진짜 아니, 실제 동물을 보는 것처럼 우리를 동심으로 보내주네요. 지황씨 이학공예 실력이 정말 뛰어나고 놀라울 따름인데요. 언제부터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我是从21岁开始到现在有 25년了. 네, 제가 21살 때 시작을 했고요. 올해로 25년째 엿공예를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엿공예를 시작하게 됐을까요? 아야, 就在这个段时间当中，我看到这个吹糖人这么一说，自由自在的挺好。 네, 제가 그때 당시에요. 뭐 사업이며 장사며 정말 많은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는 일마다 다 실패를 했어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굉장히 들었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이제 엿공예를 알게 됐는데요. 이렇게 작은 상자 하나만 가지면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가 있고요. 심지어 모르는 분들이 정말 잘 만들었다고 칭찬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있고요. 또 전통문화의 계승자로서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저 주인공께서 이제 작품을 만드는데요. 그냥 바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어? 어떤 마음으로 이 작품을 만들고 싶다. 해서 본인이 안 들은 눈을 가리고 작품을 만들고 싶대요. 이건 안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안경을 가리고 작품을 만드는데요. 마음으로 사실입니까? 아, 我 멍着 眼睛 吹的 那只 공기 曾经 创造了 세계 기니스 기록. 네, 제가 눈을 가리고요. 수탉을 만들어서 기네스 기록을 갱신했어요.
엄청난 퍼포먼스, 엄청난 공예. 네.